한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대구. 대구 시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최고치죠. 하지만 코로나 우울증은 대구 시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문제일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변에 친구가 없고 고립된 사람일수록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50%나 더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들이 지난 17년 동안 연구해온 외로움과 사망과의 연관관계의 분석 결과가 공개된 건데요. 이 연구는 지난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모집된 4,300여 명의 참가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17년 동안 추적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59세, 특이한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들로서 소득 수준, 흡연 이력, 신체 능력, 우울 증상 등 개인 편차를 충분히 고려한 후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이 44% 증가했고 사망률 또한 47%나 더 높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심장질환 사망 확률이 30% 높았던 것에 비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사망 확률은 47%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연구 책임자인 제닌 그랜워드 박사는 이는 사람이 친구 및 가족과의 접촉이 부족해지면 신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사망 확률에 대한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접촉이 크게 제한되는 요즘 우울감이 커져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친구나 가족과 소통함으로 고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나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요즘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을 돌아보며 서로의 마음의 거리를 좀 더 좁혀보면 어떨까요?